오늘 배치고사 가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상한 거 안 하겠습니다. 잭스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진짜 잘하는 거. 그리고 이제 똥쳐 싸고 존나 못하고 난 잘했어 우리 정글이 씹새끼야 이런 거 안 합니다. 만약에 내가 원딜 해서 내 잘못으로 내가 못해서 졌다 그럼 과감하게 원딜 포기하겠습니다. 과감하게 대신 들어가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돌아왔습니다. 거두절미하고 가겠습니다. 소개합니다. 섭섭한 틀니. 그린데이 어디 갔어? 그린데이는 보내줬습니다. 2012년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쓴 닉네임이지만 과감하게 쇄신이 필요하다. 이제 게임하다가 이제 만나면 자주 알아보기도 하고 하니까 뭐 여러가지 면에서 생각을 해서 쳐내야겠다. 더 이상은 안되겠다. 느슨해진 이 롤판에 약간의 긴장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과감하게 쳐냈습니다. 느낌이 좋아 오늘. 가보자. 레오나 살짝 불편한 것 같은데 이 친구. 레오나 어디가 좀 불편한 것 같은데. 응? 이거 왜 들어가 이거를. 이거 왜 들어가는 거야? 레오나 뭐지? 점화도 안 쓰고? 아니 내가 이게 배치 첫판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. 남탓 하면 안 됩니까? 근데 남탓 맞잖아. 레오나 살짝 그 대가리 으깨짐 그런 플레이를 해버렸는데 남탓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? 왔다! 오케이! 병신 보존의 법칙 때문에 레오나가 있으면 우리 팀 레오나 있다! 적 팀에 아리도 있다! 에? 뭐 안 그러면 어쩔 거냐는. 아유 그 이 몸 이 못 맞췄으면 그냥 빼지. 응? 뭐 10년아 뭐해. 3, 2, 1, 딱! 어? 아... 아니 요즘 플래티넘 또 이 푸드웍이 장난이 아니네. 어? 플래티넘 말고 이 어디야? 이 배치고사인데도 이... 응? 아, 특포에 저 무라마나 정도만 나왔어도 아쉽네.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아 지금 템들이 하나하나가 이게 다 이 좋은 아이템들이 될 수 있었는데 이 지금 이 합격 되기 직전에 상황이랄까? 딱 1년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스마트 백수 그런 느낌입니다. 딱 한 번만 더 해서 합격하면 바로 그냥 해? 판사, 검사, 변호사 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인데 좀 끝이 부족함. 자 이거 좀 너무 또 아리가 아이고. 아니 저 모르네 애들이. 레오나한테 속으면 안 돼 애들아. 제 함정이야! 이건 뭐야? 아 이게 애들이 레오나한테 속아버렸네. 이게 사실 라인전 중에 잠수 탈까봐 그냥 갖다 박을까봐 말은 못했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다. 레오나 이상함! 응?
어 잠깐 탈진 있거든요. 오케이 좋다 아이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이게. 응? 아 궁이 있네. 뭘 왜 안 싸워줌이야. 이게 맞아 이제는. 방금 그냥 이렐리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어요. 아니 게임 끝나고 같이 한번 블랙박스 한번 뜯어볼게요. 아 진짜 이지가 못해서 졌네. 그럼 나 원딜 은퇴하겠습니다. 진짜 끝나고 뜯어볼게. 과실뷰로 한번 보자고. 어? 아 아니 이게 매혹이 내가 맞냐. 아 첫판부터 재수가 오미 붙어가지고 그냥 이상한 그냥 억울하다 억울해. 아리가 매혹을 너무 그냥 정직하게 던져. 아 진짜 갈! 응? 한번 봐요 같이. 솔직히 말하겠습니다. 이제는 말할 수 있다. 솔직히 1분 35초부터 마음에 안 들었음 난 레오나가. 여기서 아니 어떤 서폿이 요즘 여기 어? 리시를 해준 것까진 그래 좋아 이 수준이 낮으니까. 어떤 서폿이 이거 한 대 두 대 더 쳐준다고 이 원딜보다 뒤에 서서 갑니까. 빨리 가가지고 이거 먹고 2레벨 만들어서 갈 생각했지. 여기 푸시 원딜이 들어가서 베이스 체크하는 거 이거 맞아요? 솔직히 말해서 요 정도 쳤으면은 이즈랑 템포 맞춰가지고 여기서 평타 딱 때리고 이거 같이 가고 있어야지 일렬로. 존이 몰라요 존이. 뒤에 이거 몇 대 더 쳐준다고 이게 정글 살리면서 좋아진 아니거든. 정글은 몇 대 더 쳐주는 게 상관이 없어. 요즘 노리시로도 알아서 다 잘 먹는 시대고. 일단 여기 들어가다 만약에 노틸러스 자야 이거 만났다 그럼 거기서 게임 터졌습니다. 근데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. 자 일단 여기서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 또 어디서 마음에 안 들었냐. 자 여기 초닝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. 자 1레벨에 여기서 라인전 하는데 레오나 씨발 이거 안 먹고 여기서 뭐 하는 거야. 여기서 서가지고 이거 빨리 탁탁탁 해가지고 밀고 나가야지. 오케이 여기까지 좋다 그래. 자 노틸이 아래쪽으로 푸시 쪽으로 맞죠. 그럼 너 레오나가 여기 있어야 돼. 여기 와가지고 노틸 큐 각보면서 이렇게 조닝 이렇게 가야 되잖아. 이렇게 이게 아니라고요. 이게 라이저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야. 스텝이 부드러기 이상해 레오나가. 그냥 원딜 입장에서는 CS 하나 먹으면서 불안함에 떨 수밖에 없다니까요. 원딜 입장에서 인정 공감. 에? 자 오케이 이랜 먼저 찍혔다 저기. 그럼 어쩔 수 없어 일단 요까지는 오케이 뭐 이럴 수 있어요. 자 근데 어디서 문제였냐. 자 여기서 뭐하는 거야 이게. 어? 야 병캔을 왜 해 이거. 솔직히 근거리 미니언 한 개 별거 아니잖아요. 할 수 있어 맞아 별거 아닌데 기분이 나빠요. 이게 원딜은 여러분들 야구에서 그날 선발 투수들은 사인도 어쩌면 안 해, 잘 안 해줍니다. 그냥 이 탁 앉아가지고 누가 말도 안 걸어. 감독도 그냥 막 눈치 보면서 전전긍긍. 원딜이 그런 느낌이라니까요. 이거 하나가 중요해. 이거 왜 평캔해 이거. 자이한테 맞기 전에 평캔하든가. 맞고 나서 이거 이렇게 반피 깎일 이유가 있습니까 레오나가 우리 타워 앞에서. 그래 뭐 100번 양보해서 요까지 뭐 그렇다 쳐요. 레오나 지금 피 그래 뭐 물약 하나 손해봤는데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. 여기서 기절한 줄 알아. 이걸 왜 걸어. 어? 미친 거 아니냐고 진짜로. 이거 들어가는 거 100번 잘못했어. 이 머리 터진 이 판단 어쩔 수 없지. 근데 들어갔으면 저 말 써야 될 거 아니야. 저희한테 저 말을 왜 안 써? 나 진짜 참으면서 게임했어요. 뭘 한마디라도 하면은 템 다 팔고 달릴까봐. 내가 배치고 사니까 내가 약자니까 참고 했다고요 저는. 자 이번에 레온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. 응? 리시는 사실 이쯤 했으면 됐어. 이미 리시는 그만해도 된다고. 저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된다고 리시를 저렇게 안 해도 된다고요. 왜 이 점수 때 이 서포터들은 라인전에 관심이 없는 거야. 이 선 2랩에 별 관심이 없어. 이게 사실 바텀의 시작이자 끝 아닙니까 선 2랩이. 왜 안 들어가. 탈진 안 쓰고 뭐하냐 사람들은. 탈진 사거리 모르나? 원래 이게 맞아 이제는. 이거 왜 안 하냐?
이게 맞지 이즈는. 응? 아 이거는 저 카사스다. 월 CS 먹고 있네요. 이거를 징크스가 계속 들어온 게 징크스가 이상한 거지. 아니 이건 이지가 그렇게 하는 게 맞아. 아 사람들 진짜 답답하네. 야 나가 그냥. 아니 이건 또 뭐야? 어? 뭐지? 왜? 또 레오나 왜 또 그냥 빼고 있어 이거? 응? 아니 아까 징크스 그냥 혼자 막 달려올 때 왜 응? 왜 안 들어가고? 그니까 쌀 때 그냥 여러분들 어차피 그냥 이렇게 되잖아. 그러면 그냥 같이 그냥 적당히 그냥 싸 같이 막 다 싸는데 적당히 같이 뿡뿡하면서 조금씩 지려줘. 그냥 그게 맞아. 저 아트록스 저 뭐? 저러면 다음판 못해. 그냥 같이 그냥 적당히 싸주는 게 포인트입니다. 이번 판 이즈리얼이 아예 무거워하다고 볼 수 있냐? 솔직히 무거워하긴 해. 무거워하긴 하고 이즈 탓 아닌 거 맞지만 아예 무거워하다고는 또 할 수 없거든. 근데 그게 맞는 거라고. 너무 틀어맞고 그냥 어? 꽉 깨물고 노됐어. 어? 난 내가 죽으면 게임 끝난다. 내가 그냥 넥서스다. 어? 넥서스는 터져도 난 터지면 안 된다. 이런 생각으로 하면은 정신병 걸려. 어? 싸는 분위기네? 배사라는 바이브네 이번 판? 어, 나도 그냥 적당히 어울려서 싸는 게 맞습니다. 그래 그만 참고 싸라 그냥. 오케이 아트도 뭐 결국 한번 죽었습니다. 이게 맞아. 탑 차이 한 마리 딱 해볼까? 아니 왜냐면 너무 조용히 있으니까 괜히 그냥 들쑤시고 싶잖아. 남 탓을 안 해 왜. 너도 해. 너도 사람이잖아.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. 그게 롤이야. 왜 참고만 있는 거야. 아트록스를 내가 오늘 확실하게 이거 사람 만들어야겠네 이거. 이러면 병 걸려요 진짜. 이게 이러면 안 돼. 사람 병 걸려. 응? 와 사슬 안 맞았는데. 응? 어 아트 이거 이상하네. 이 한국인 맞아? 왜 욕을 하지 않는 거지 아트록스? 분명히 너도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많을 텐데. 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 가슴 속에. 말해라! 아 이게 안... 어허. 어허? 자, 아. 과거는 그냥 적당히 치고 가야 돼. 어우, 루시안 사거리가 왜 이렇게 짧아? 어 적당히 치라니까. 그거 한 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상놈아. 어? 이래서 서포 상놈들이 안 된다니까요 이 점수 때는 진짜. 어차피 급을라서 저기 별 도움도 안 되는데 여기 만약에 이즈윔이 있었으면 어떡할 거야. 아니 진짜 왜 기본이 안 돼 있냐. 2레벨 찍어야지. 응? 왜? 아니 뭐지? 아니 진짜 어지럽네. 이즈 유미한테 왜 1레벨 이렇게 두들겨 맞고 있는 거야 우리가? 아니 진짜 서폿런 터지고 나서 잘하는 서폿은 다 사라졌다 그냥. 라인 다 가고. 응? 해보니까 왜 유미한테 걸어? 이거 봐라. 이거 갑자기 저 뜬금없는 와드박으로 간 타이밍. 랜전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. 그냥 가서 전멸 채찍갈기기 하면 되는데 왜 자꾸. 저 말 아까 이상한 데 쓰니까 이게 오히려 손해를 보잖아. 응?
아니 이게 사형 선고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쓰레시 라인전이. 10K처럼 뒤에서 그 사형 선고 저렇게 던질 건 그냥 카르마가 맞아요. 그거는 만트라 Q가 맞아. 그냥 2레벨 바로 유미 머리채 탁. 그게 기본 콤보인데 왜 유미 이제 상대로 이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지 나는 정말 모르겠네. 응? 나 너무 어지러워. 그냥 나 루시안인데 나 썩어 지금. 라인전 하면서도 내 몸이 썩고 있다고. 쓰레쉬 적이 다니 막 공정 들 때 저리. 아! 아니 거기서 뭐하냐. 그냥 라인전 좀 하자. 왜 자꾸 가서 이상한 짓을 해 진짜. 아니 왜 그래. 라인전 하자. 유미한테 그냥 하면 되잖아. 부시 좀 먹고 부시에 핑카드 박으면서 렌즈 돌면서 부시 먹고 가만히 서있어. 그냥 이제 Q 안 닿는 애매한 자리 이런 데서 딱 서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왜 자꾸 가가지고 이상한 짓을 해. 아 내가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진짜. 아니 나 막 리헨즈 막 이그나 이런 사람들 쓰레시랑 막 바텀 싸다가 이러니까 정신 나갈 것 같네 진짜. 어? 막 데스티니 리헨즈 막 이런 사람들하고 하다가 8년 전이요. 난 진짜 나의 내 수준에 맞는 서폿을 가지면 바텀에 절대 안 집니다 저는. 아니 쓰레쉬 어디 가서 뭐 하냐? 야 이 씹새야 그런 거 하려면 신발이라도 노란색 신고 가던가. 뭔 군단의 방패 올려놓고 그런 걸 하고 있어. 아 백핑 찍어서 못 잡았잖아. 용기가 없어서 백핑을 자꾸 찍어. 아니 자신감 있게 때렸으면 그리가 터졌겠죠. 이 쓰레쉬는 도대체 자꾸 어딜 쳐 싸돌아다닌 거냐? 응? 신발 좀 신어 좀. 어? 뭐해? 약간 신비한 신발이 뭐야 또 이거? 진짜 신비하네 이 쓰레쉬는. 아니 이 쓰레쉬는 정말 특이한 게 플레이 보면 마공점이야 마공점. 자꾸 여기 있어요. 여기 뭐해 여기서? 이게 왜 맞아? 이게 왜 맞아? 왜 맞냐고 묻는데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해? 이럴 정도 내가 지금 화가 났어. 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. 지금 열이 올라가지고 진짜 나도 울고 싶다 진짜. 이거 바룬몬 아니냐? 뭐야 야 우리 팀은 이거 어차피 원딜 내가 잘해서 후방감 이겨. 무리하지 마. 야 잠깐만 그거 오케이. 어? 뭐야 난 뒤로 가야 돼. 좋아. 잠깐 좀 패닉 왔지만 괜찮다. 결과가 나쁘지 않아. 오히려 야 이거 그냥 끝내 비드 달려 그냥. 아닌가? 판단을 잘해야 된다 이거. 자 원딜이 지금 잘해야 된다. 집중 잘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을 짬이 아닌데 얘. 이거 어? 이러면 빨리 1분은 바로 먹는 게 맞지 않을까? 안 돼! 어!
해석하면 게임을 잘 하겠습니다.